엉금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우리는 DJ다. TBS의 버벅이 이민준 아나운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DJ가 되는 아나운서 이민준입니다. 오늘은 TBS에서 한솥밥 먹는 식구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TBS FM 최장수 프로그램이죠. DJ쇼 9595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DJ입니다. DJ 빡구 윤성호 씨 그리고 TBS EFM K라이드의 두 DJ입니다. 알렉산더 그리고 서사무엘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빡구 윤성호 씨부터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한 거의 2년 가까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네. 너무나 오랜만이에요. 네, 2년 동안 진짜 라디오도 하고 그랬죠. 아, 그렇죠. 진짜 라디오 주말마다 하는 네. 거였고요. 저는 그거 하다 말았어요? 네? 그거 하다 말았어요? 선배님도 하다 말 것 같은데 좋았다. 그래서 이제 아,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 이제 금요일 날 네네네 구호 DJ를 하고 있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섭외할 때 부장님 김경래 부장님께서 네. 전화 왔고 월요일 날 뭐해? 네. 나와라. 그랬더니 제가 월요일이요 잠시만요 때 괜히 수첩 보는 척 하지 말고 너무 놀란 게 요즘 누가 수첩을 봐요. 스케줄 핸드폰으로 정리하는데 그래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나왔습니다. 예. 또 TBS EFM K라이드 진행자입니다. 알렉산더와 서사무엘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사무엘입니다. 네. 네. 지금 유튜브로 두 분 저 나온다 그러니까 막 영어로 짧은 단문으로 맞아요. 네, 댓글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네. 네, 맞아요. 몇 명 뭐, Hello, Hi, By the way, What's the show name? 이런 거 Kitty Girl. It's called Hurricane Show. Yeah,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야, 두 분이 나올 때 텐션이 달라요. 윤성호 씨 뭐라 그러는 거야? Hello, 안녕. 네, 안녕. Hi. 네. 안녕 또 안녕. 아, 계속 안녕 하냐? 안녕 더블 안녕. 네, 그런 뜻이에요. 네. Hello가 안녕이고 Hi가 안녕이거든요. 아주 예의 바른 인사였네요. 약간 그 영어권에서는요, 보통 더블 안녕을 해요. 두 번 안녕을 두 번. 합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한 번만 하는데. 성호 씨 거기까지만. 저희 선배님 네. 안녕. 근데 왜 안녕 안녕 따라. 네. 조명이 어두운 거야 했더니. 네, 성호 씨가 모자를 쓰고 왔구나. 제가 모자랐어요. 아, 많이 늘었다. 요즘 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 네. 배그 학원도 있어요? 네, 아니 그냥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성호 씨는 뭐 청자분들 많이 아실 거고 네네. 내가 이제 이 알렉산더랑 사무엘 씨 두 분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EFM 청취자들 빼고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알렉산더는 원래 유키스 멤버였습니다. 아이돌 지금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유키스 멤버? 네, 네. 아이돌인데 지금은 돌 아이입니다. 돌 플러스 아이. 네. 유키스 저 한때 잘 나가던 아이돌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만만하니 때문에 노래가 덕분에. 만만 한번 해봐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죄송해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유키스의 네. 만만하니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최일구 선배님밖에 없어요. 여보세요. 네. 내가 만만해 보이냐? 유일하게 헤이가 안 나왔어요. 알아요. 저도 만만하니 곧 해먹어. 아 그래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서사무엘 씨. 서사무엘 씨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돌 작곡도 가끔 하고 가요 작곡가이기도 하면서 개인 활동도 하는 서사무엘이라고 합니다. 네. 12시부터 2시 하잖아요. 네, EFM.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윤성호 씨, 빡구 씨 처음 뵙죠? 네, 네 실제로는 처음 뵙습니다. 실제로는 네. 아, 화면으로는 많이 봤어요? 당연하죠. 그쵸. 사실상 저희 세대 이제 아나운서님도 아시다시피 네. 저희 세대 아이콘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인상 깊게 남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뭔데요? 예전에 영화 얘기하면 안 되죠. 괜찮은 예상은 없어요. 300이라는 영화에서 캐릭터 하나 패러디 하신다네요. 그게 저한테 네네. 너무 강하게 박혀가지고 아, 저 사람을 넘어설 사람은 없다 이러고 되게 세게 박혔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얘기할 땐 좀 가만히 있을게요. 조금만 네. 네. 있을게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뭔지. 네? 네? 뭔지 모르겠어. 무슨 뭔들 기억나겠어요. 네. 사실상 시대 저희 세대는 특히 전 국민의 주말을 책임져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니까 맞습니다. 진짜 되게 감회가 새로워서 저 사실 누구한테 먼저 사진 찍어달라고 잘 안 하는데 네. 근데 이따 끝나고 사진 부탁드렸어요. 저기 네. 성호 씨하고 사진 찍을 때는 네. 프레쉬 안 터뜨려도 돼.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누가 후레쉬를 시켜요. 아니 셀카 찍을 때 누가 후레쉬 시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면 씨. 네. 김경래 PD가 네. 아까 그러던데 아주 장래가 네. 촉망되는 뮤지션이라고 하던데 아, 어떤 장르 네. 예요? 아 저는 그냥 R&B 소울을 갖다가 메인 장르로 그냥 하고 있고 제 메인 장르는 그리고 감히 그냥 말씀드리자면 굳이 자랑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그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는 상에서 최우수 R&B 소울 앨범을 2회 연속 수상했고 예. 그리고 기타 등등 상도 그냥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 라이브 한 곡 네. 청취자분들한테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제 빠꾸는 저 라이브가 네네. 안 되거든. AR밖에 안 돼. 네. 자 그러면 물 한 모금 마시고. 네. 네네. 자 삼열 씨 네. 어떤 곡 리듬 앤 블루스 곡으로 아,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사실 막 그렇게 요즘 요즘 분들이 익숙하신 R&B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막 쿵 바 따르륵 막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듣기에 좀 가장 편안한 형태로 음악을 많이 만들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저같이 떨어져서 있는 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네. 위로하자라는 마음으로 쓴 청이라는 노래입니다. 오. 청 즐겨주세요. 네. 무슨 뜻이에요, 청이? 청이요. 왜 청이라고 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게. 네, 청이요. 풀을 청. 풀을 청. 네. 아. 그냥 아, 예전에 파.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 벗고 하늘 보던 때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아, 블루 스카이 뭐 이렇게는 네. 가사는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말로 웬만하면 우리말로. 하려고 하고 오. 있습니다. 웬만하면 네. 그 영어도 들어가 있어요. 가세 최소한을 하려고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삼열 씨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청 박수. 박수.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들어야 돼. 네. 오. 아, 좋다. 벌써 좋다. 오, 지금. 오.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진짜. 야, 이거 왜 이러지 오늘? 잔잔한 내일 난 여전해 만나지 못한 사람들 당연하던 주말의 불빛이 그립고 자주 가던 가게가 더 빈 게 아쉽고 뭔가 다 사귄 시간이 좀 아깝다 밀린 책과 놓쳤던 영화들에 대해서 날을 잡고 늘 어찌게 봐도 돼서 죽여 살던 내 부족함들을 채워갈 수 있는 틈새가 생겨서 다 좋아 가만 서 있었을 때보다 나아 숨이 트이는 날씨도 이제 느낄 수 있어 평온한 지금이 가끔 섬짓하면서도 여전히 I see blue 영원히 따뜻할 것 같던 것들 멀리 멀리 허하다 참 티 안 내보려고 해도 차갑다 참 뒤돌아서면 바로 난 맘 익숙해져 보려고 애써서 웃고는 다 좋아 가만 서 있었을 때보다 나아 숨이 트이는 날씨도 이제 느낄 수 있어 평온한 지금이 가끔 섬짓하면서도 여전히 I see blue 때보다 나아 숨이 트이는 날씨도 이제 느낄 수 있어 평온한 지금이 가끔 섬짓하면서도 여전히 I see 여전히 I see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버텨내고 우리 다시 아름다운 날이 오면 그때 공연장에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서사무엘의 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사무엘 씨가 청 라이브로. 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R&B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이게? 네. 그냥 R&B죠. R&B인데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네. 요즘에 사실 그렇잖아요. 음악들이 뭐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던가 그런 네. 식의 성공지향적인 음악이 너무 줄을 이루는 마당에 좀 그렇죠. 나만큼은 그래도 좀 편안하고 그냥 내가 온전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코로나 시대 네. 노래 같아. 만나지 네. 못한 사람들 당연하던 주말의 불빛 네. 자주 가던 가게가 텅 빈 게 아쉽고 뭔가 탓하긴 네. 시간이 좀 아깝다. 네. 맞습니다. 네. 소울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네. 들으면서 네. 네. 어떻게 들었어요? 레드와인 한 잔 하면서 하몽의 네. 까망베르 치즈에다가 싹 먹고 한 잔 마셨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눈 감고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유튜브로는 약간 맥주 드시던데. 네? 유튜브로 보니까 칭 드시던데 칭. 그때는 이제 이 음악을 안 들었을 때고. 지금 이 음악은 그 레드와인과 네. 그 까망베르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청취율 안 좋아가지고 진짜 라디오 저 그만두더니 그만하셨어요. 라이브 뭐 그런 거 했었죠. 네네. 라이브 라방. 어떤 라방이요? 상품 판매하고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네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잘 나가나 봐. 전에는 2년 네네. 전에 여기 왔을 때는 네네네. 맨날 막걸리 얘기하더니 저 레드 와인이래. 지금 빨리. 저기 엘레나 벨레님께서 오 타이틀 이즈 블루 땡큐. 맞아요. 제목이 우울하다 뭐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근데 영어 제목은 Pale Blue라고 해서 예, 약간 그 뭐라 그래야지? How do you say pale? 연한? 연한? 연한색이다. 아 연한색이고. 또 키티걸림은 His voice is so awesome. 야 목소리가 어썸하다는데 바쿠씨 어썸이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 당연히 왜 그러세요? 뭔 뜻이죠? 네, 어떤 아니, 청취자 여러분 모르세요? 어썸? 어썸 알잖아요. 네. 썸 탄다 그런 얘기를 알죠. 아, 썸 탄다. 네, 그렇죠. 썸 타고 싶은 노래다. 그렇죠. 썸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썸을 타. 어썸이 정말 뭔 뜻이죠? 정말 대단하다. 맞아,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네. 마크 씨도 알면서 괜히 그러는 거야. 그럼요. 웃겨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네. 좋았습니다. 네. 네. 박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듬 앤 블루스 계열의 노래 한번 불러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차례에서는 네. 이런 거 많이 부르잖아 리듬 앤 블루스. 예전에 그 사찰에서도 많이 부르죠. 네. 네, 목탁과 함께 목탁의 몸을 맡기고 목탁의 리듬을 맡기면서 많이 하죠. 네. 저 예전에 그 네. 유영진 씨 노래 너무 네. 옛날 거구나. 네. SM 그쪽 작곡가죠. 네. 예, 아직도 난 그대 향기란 노래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거 리듬에 불렀어요. 네. 많이 불렀어요. 저기 지금 12시 955쇼 이제 개편돼가지고 네. 리모델링지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었. 지금 뭐 아주 그냥 지금 난리 납니다. 특히 이번 주 난리 납니다. 왜요? 게스트들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 오늘 보니까 놀아줘 네.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수요일 날은 김희철 씨 슈퍼주니어. 목요일은 김현철 씨. 금요일은 제가 이제 금요일인데 네. 금요일은 김장훈 씨 나온다. 김장하고 나오신대요. 예. 벌써 김장한대요. 네. 김장훈 씨 빨리 하시네. 네. 독도 안 가시고? 네? 독도가 안 가시고?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가시겠죠. 네. 어마무시합니다. 저희도 엄청난 DJ 사람들인가. 매일 다섯 명이 한 명씩 바꿔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DJ가 매일 달라요. 그래. DJ가. 저는 보면 네네. 윤성호 씨를 그 PD들이 금요일 날 시킨 거 보면 네네네. 그만큼 윤성호 씨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거야. 아, 그렇죠. 불금이잖아. 그렇죠. 네. 불금이고 또 금요일이면 또 이제 그 주말 바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달리는 느낌에. 윤성호 빠꾸 씨만의 다른 네 명의 DJ와 차별화 전략은 뭐예요? 저는 이제 네 명 분들은요. 이제 춘자 씨, 뭐 DJ 아스터 그리고 RF 이성호 그리고 하세가와 또 이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다 뮤지션들이에요. 네. 음악을 네. 하시는 분들이고 다 가수 아니면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인데 저만 유일하게 개그맨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다르게 그분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아는 거고요. 저는 음악을 모르면서 가자.
그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면 즐겁게. 막 웃겨요? 재밌게 그래. 즐겁게 신나게 텐션 올리고 재밌게 가자. 내가 멘트. 밖에 가끔 가다 보면 1층에서 하잖아. 네네네네. 괜히 혼자 허수아비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약간 좀 그 음악에 맞춰서 네. 몸을 약간 좀 흔드는 거예요. 댄스. 댄스로서. 그러시구나. 약간 조금 저는 약간 멘트를 좀 많이 합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멘트 DJ예요. 서삼의 씨, 알렉산더 씨는 이 959쇼 DJing 이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같은 네, 시간 아직, 방송하니까요. 아, 그럼 동시에 방송하니까. 시간대가 없죠. 솔직히 궁금했어요. 맨날 1층에서 공개 라디오 하니까요. 네네네네. 진짜 가보고 싶은데 우리... 생방을 해야 되니까 네, 일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로 다시 보게 되니까 그쵸. 음악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음악 준비하셨죠? DJing 한번 해봐야지. 아 제가요? 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아까 우리 서삼일님의 네. 또 R&B 네. 리듬 앤 블루 네. 소울 네. 그런 느낌을 좀 다르게 네. 예전에 90년대에 즐겼던 댄스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저 밖에서 재미 없으면 저 다시는 안 부를 거라는데. 긴장되지. 도대체 어떤 재미를? 막 웃겨야 돼. 아니 중요한 게 웃겨야 돼. 아 섭외 전화 왔는데 네.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저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너 자다 일어났지. 아니, 난 12시에 근데 정확히 자다 일어났거든요.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곡은 무슨 곡을 좀 틀으실 거예요? 일단 90년대 우리 즐겨졌던 90년대. 음악인데 한번 어떤 음악인지 곡 얘기를 안 할게요. 한번 알겠습니다. 네, 네. 박수만 치면 돼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멘트 DJ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줘야 돼? 그냥 가만히 들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음악 큐. 음악 하겠습니다. Let's party, come on! 시작해서. 자, 금요일의 남자, 금남, 금남, 금남의 집. 우리 집은 남자들이 못 와요. 금남입니다, 여러분들. 자. 매일 10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단 낮을 책임집니다. 자, DJ쇼 959. 자, 금요일을 맡았습니다. 금요일 DJ 바쁘 윤성호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책임집니다. Let's go! 예, yeah, come on! 1, 2, 3, 4, 5, 6. Everybody now say come on, Jackie Yee. Ho, yee. One for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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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three, everybody see. 우연히 널 만났고 너를 사랑하게 됐지. 언제 웃길 거냐? On time, 책임져. 아니 노래를 어떻게 웃겨요? 이제 모자 벗고 하래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누가 알았어? 금요일에 만나 우리들이 만나 처음으로 알게 된 너의 큰 사랑 속에서 데이트 또 데이트 매일 너만 생각했지 하지만 실측이 나니 아니면 내가 잘못했니 자 죄송한데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좀 춤을 춰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마이크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 젊은 사람들 일어나서 춰봐. 그렇게 마치 내 인생 책임져 자 일구 선배님도 젊었어요. 왜 그러세요? 나 다리가 부른 듯 관절 관절 지긋지긋지긋지긋 지긋지긋지긋한 관절염 Come on shake it Everybody now say huh?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전국에 있는 셀프 빨래방. 자, 셀프 빨래방 CM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자, 또 입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빨래방 CM송. 빨래방 광고하면 이 노래를 들어야 되죠. 자, 정. 자, 모든 더운 옷들. 성우 웃긴다. 자, 더러운 옷은 다 빨아주세요. One, two, three. One, two, three. 내가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한국어로 뭐죠? You can do it. 한국어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다 같이 즐기는 와중에 미라의 최고 선배님만 앉아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한다는 말도 이러하는 말 주위에서 난 항상 맴돌고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1번 관절 일어나! 피티걸이 샘을 문어춤 추는 건가요? 샘이 누구야?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샘은 싸움이야? 빠라빠라! 유스님 한 분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어, 스타디언에서. 신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독세를 떠나겠습니다. 원, 투, 자, 다 같이 준비하시고. 자, 복장 열고, 김신희님이 아이돌 댄스팀 구성됐네요. 지금 무대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승진 TV님이 참치 잡고 있는데 신납니다. 그러면 참치 잡고 있대요. 신나게, 그렇죠, 신나게. 자,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어. 술취기 세포님은 사무엘은 저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 돼. 여러분, 이 앞에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R&B 전문이라 이 춤이 좀 잘 안 되시는 모양이구나. 난장판 댄스는. 잘한다. 마구 씨. 네네네. 저 이민이라는 저 수건 좀 가져가 저. 윤성호 씨 머리 좀 닦아줘. 땀이 그냥 송글송글해.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감아야 되겠다 끝나고. 아, 그러니까 네. 하는 건 괜찮은데 네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서사무엘님이. 네, 그러니까요. 너무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열심히 해줬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랩 타임이 6분이나 걸렸는데 아 많이 힘들겠어. 네. R&B라 저 사무엘 씨. 예. 문어춤 추느라고 뒤에 가서 누워도 돼요 여기. 알렉산더님은 아이돌 출신이니까 그래도 그쵸 그런데 샤무엘님은 제가 안 하던 거란 것 같아요. 또 개업식에 그 네. 인형 있잖아 공기 인형. 바람 인형. 풍선. 풍선 인형 별명이에요 진짜 우리 쇼에서도. 혹시 네. 이거 댄스 하면서 자괴감 들거나 그러지 않았죠? 아니요 저는 굉장히 저 혼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아니 방송에서 사실 이 형 원래 아이돌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딱 같이 저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따라 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더라고요 이게. 수고들 하셨죠. 근데 박구 씨, 이거 선곡은 다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그렇죠. PD가 해주는 거예요. 네. 본인이 해와요? 이거 작업은 이제 또 이게 작업 고스트 프로듀서라고 좀 맡기고 제가 선곡을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아까 뭐 세탁할 때 뭐 빨어? 세제 넣고 세제 빠빠빠빠. 그런 아이디어는 성우 씨가 다 내는 거야? 아이디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뭐 그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진부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래요? 너도 형 얼굴이 진부한데요? 혹시 뭐 잘못하셨어요? 네? 혹시 뭐 잘못하시고 원래 이런 거 좋아해. 말이 너무 많아. 네? 오늘 같은 날만 좀 하고 말이 많아요? 네, 평소에 하실 때는 네.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들이 너무 많아. 말이 많죠. 네, 음악 나갈 때는 그냥 음악에 지금 신나는 노래 좀 듣게. 저는 말이 많은데 형은 나이가 많아요. 여보세요. 쇼미더웨이 라인 맞죠? 그렇게 한다 이거지. 조금만 기다려. 자 잠시들 쉬는 동안에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7분입니다. 네, 점심 먹고 디저트쇼 TBS 식구들이죠. DJ 윤성호, 알렉산더, 서삼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삼엘 씨가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음반상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아, 네네. 천재 뮤지션이라는 수식어 네. 늘 붙는데 본인 네. 생각해도 본인이 좀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요즘에 천재가 너무 많아서 근데 네. 저는 정말 근데 자신 있는 거는 즐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진짜 즐기는 거는 자신 있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씨가 보기에도 네. 천재 같아요. 진짜 되게 좋은 게 대중성 음악 같은 네. 거 집착하지 않고요. 네. 자기만의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참외 씨 IQ가 네. 몇이에요? 저 132 나왔습니다. 와, 마지막 좋네. 근데 막 높진 않아요. 빠꾸 씨. 네, 저. 뭐 키가 몇이냐고요? 알았어. 아니 그런데 알렉산더 씨도 엘리트예요. 명문대 장학생이셨다고요. 맞습니다. 아니요, 근데 학교 가는 게는 솔직히 늦게 갔어요. 저 2014년도 꽤 늦게. 14학번. 네, 14학번이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뭐 신입생이랑 뭐 7살, 8살인데. 네. 왜 이렇게 늦게 갔어요? 그 중간에 활동하면서도 시간 없었으니까 그때 마음 먹고 가는데 그때 혹시 나중에 뭐 먹고 살기 위해도 뭐 대학교 졸업장 따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 학교 나왔어요? 저 고려대학교 네. 나왔습니다.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저 미대학부랑 경영 이중으로 했습니다. 아 근데 좋은 게 되게 연예계 활동 아니잖아요. 얼마나 노력해도 솔직히 운이 없으면 무조건 성공 안 되잖아요. 근데 네네. 농구는 열심히 할 만큼은 진짜 성적이 나오니까 그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알렉산더 씨는 중국어는 원어민 수준이잖아요. 네, 저 홍콩에서 태어났고 마카오에서 살았어요. 네. 엄마가 한국분하고 두 분이 방송할 땐 영어로 하는 거고.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빠꾸 씨도 1년 동안 어디서 했더라? 중국? 저는 중국이요. 베이징에서. 중국어 해볼까요? 영어 아니 중국어 정말 잘 두 분이 한번 대화를 해봐. 홍콩이랑 좀 달라. 홍콩은 광동어고요. 여보세요. 메이관시오 회장 중문. 什么? 오, 회장 고유마. 什么? 얼굴 얼굴 빨개져. 아 너무 오랜만에 중국어를 갑자기 뜨거우니까. 갑자기 짜시오 이벤 봐. 오. 你可以跟我讲中文吗? 讲中文什么呀? 오, 근데. 你讲的中文你在哪里? 学的你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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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
끝도 없을 것 같아. 어디서 공부를 했냐 그래갖고. 네, 중국어 되게 억양인 되게 좋아. 전 어때요? 중국어 어떤 것 같아요? 되게 토종 같아요, 사실. 오, 아, 네. 원어민 같아요? 네, 원어민 같아요. 네. 아니, 워낙 그 소림사 거기 근무하시다고. 네. 네. 그러면은 중국어로 바꾸시기 힘들면 저 네. 사멜 씨하고 네. 영어로 좀 한번 해보지 그래. 아, 아 사멜 씨. 네. 영글씨. 하이. Hi, hi, hello, hi.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Samuel. How are you? Okay, thank you. Maybe we should stick to the basic stuff, I guess. How are you feeling today? 됐어, 여보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라이브 한 곡 더 준비했다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노래죠? 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스팅이라는 가수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에 주말 사이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제가 또 제 맘대로 MR을 제 스타일대로 바꿔왔어요. 제 맘대로 MR 새로 녹음해 와서 네. 제 맘대로 부르는 Englishman in New York. 명곡 스팅의 네. Englishman in New York. 당연히 원곡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도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 아주 잘 어울린 곡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듣겠습니다. 서사멸 씨가 부릅니다. 박씨 무슨 노래라고? English man, English man in New York. 아, in New York. 네. In New York. In New York. 네. 제가 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가사만 좀 보고. 네, 보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 I don't drink coffee, I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done on one side. And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 K-rider in Hurricane.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A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I take it everywhere. I'm a K-rider in her.
hurricane. Oh,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Oh,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If manners make it, man, as someone said, he's a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oh, oh,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eah. 여기요. 감사합니다. 잉글리시맨 뉴욕 사사멸 씨가 아 너무 좋다. 중간 노래를 그 애드리브를 하셨네. 네. Hey ride in hurricane. 네. 대사를 네. 했어. 딱 맞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예. 귀엽겠다 싶어서 바꿨습니다. 어, 네. 귀에 쏙쏙 들어오지 뭐. 네. 그쵸, 박구 씨. 노래가 너무 이번에는 솔직히 네. 뭐라 그래요?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 뭔 내용이에요? 아,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 노래 들으면서 이번에는 언더락으로 한 두 잔 마셨습니다. 아. 계속 음주를 하고 계시네요. 아까 청은 약간 네. 와인 느낌인데 이번에 네. 약간 위스키 느낌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네. 위스키인데 싱글 몰트 느낌 약간. 여기까지. 네 그런 느낌. 요새 뭐 네. 라이브 방송 그 광고 방송 그 하더니 많이 늘었다. 네. 어, 많이 늘었어.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네. 칭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K 라이드가 이제 두 분이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하는 네, 맞습니다. TBS EFM 네. 예, 프로그램 제목인 거죠. 네.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DJ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성적표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EFM 제작 부장도 이 밖에 있는 김경래 PD처럼 성적 압박을 주나요? 아니 우리 반대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되고 싶어요, 우리는. 아. 네. 압박 주지 않는데 그쵸. 압박도 안 주시고 PD가 뭐라고 그러진 않는다. 네. 네. 대신 뭔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되게 크죠. PD님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다 분위기가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네. 앵디는 잔소리 안 들으세요? 왜 듣지? 아 진짜요? 아 되게 압박하거든. 거기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게요. 저희 네. 하나도 없네요. 구호구 DJ쇼는. 어 저는 이제 뭐 한 번 제가 네.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실패 쓴 맛을 네. 항상 이제. 오늘하고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 뒤가 없다는 마인드로. 네, 뒤가 없어요. 그냥 야. 오늘하고 끝나. 어차피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불만인 게 네. 어차피 이게 그 라디오는 제작 부장님하고 한 배를 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청취율이 안 나와 안 좋으면 왜 DJ 막을 제작 부장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날 쳐다봐요, 그러면은 이번 청취율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 이번에는 저희 많이 빵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스트진이 또 굉장히 빵빵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번 이 허리케인 라디오보다 위 혹은 아래? 업 다운. 어느 거요? 청취율이. 떨어. 정하신 것 같은데. 저기 박 씨. 아, 왜? 거기는 DJ가 다섯 명 아니야. 왜? 그러니까 청취율 나오면 그걸 5분의 1씩 나눠야 돼. 아니, 네? 왜 떠냐면은 네. 방금 제작부장 갈려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순간 또 나도 모르게 이 얘기했나?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렇지. 뭐 머리에서 막 땀나고 반짝거리고 난리 났어 지금.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 지금. 인생 어떻게 할지 몰라. 항상 잘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윤성호 씨 저 TBS의 불사조 같은 존재야. 네, 네, 네. 코너가 사라지고 프로그램이 없어져도 어딘가에는 꼭 출연하고 있어. 네, 네. 비결이 아, 뭐예요? 비결이. 비결은 이제 뭐 항상 꿋꿋이 뭐 열심히 어디서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냐 하다 보면은 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찾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그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쓰러지거나
늦잠 자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어요? 그래도 오늘은 아까 12시 반에 일어났나? 일찍 일어났네. 네. 아, 그 일찍 일어났죠. 새벽같이 일어났네. 그 정도면 뭐 부지런한 거죠, 뭐.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소속됐던 아이돌 팀이죠. 유키스의 노래 빅 히트곡 만만하니. 아, 나왔다. 야, 빠꾸야. 네네. 내가 만만하니? 아니요. 노래 듣겠습니다. 만만하니. 자, 유키스의 만만하니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알렉산더 씨, 서사멜 씨 어땠어요? 어, 너무 재밌는데요? 바로 옆칸에서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저도 사실 오늘 두 분은 처음 뵙는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항상 끝날 때는 화장실에서만 방송이시고 진짜 맞아요. 결국 같이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좋아요. 네. 네. 그래요. 네.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박구 씨는 어땠어요? 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아, 예전에도 느꼈는데 우리 최일구 선배님은 제가 장난친 거 다 받아주는 아~ 네, 그런 대단한 아, 유일하게 제가 네. 편하게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네. DJ이십니다. 네. 이번 청취율이 좀 잘 나갈 텐데 네네네. 이 특히 좀 박구 씨 거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는 뭐 늘 하던 대로 게스트분들이 또 새로운 이제 또 뮤지션분들이 또 많이 나와주셔갖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김희철 씨, 뭐 김현철 씨, 뭐 김장훈 씨 이렇게 수요일부터 와. 금요일까지 계속 쭉 있으니까요. 그 유명한 게스트에 이제 붙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 네? 본인이 뭐 이렇게 노력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노력 안 해도 되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분만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분만 춘자 씨 그리고 아스터 버스 타시겠다. RF 이성우 씨 그리고 하세가 요 네 분만 노력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또 MC 또 이렇게 MC로 매일 나오시는 프라임 씨 네. 네. 그렇게 다섯 분만 노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저 빠꾸 씨는 뭐 하는 저는 거예요? 그냥 뭐 하던 대로 늘 하면 되죠. 항상 묻어가겠다 이런 거네. 네. 묻어가겠다. 네. 네? 네,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 방송 EFM도 청취율 조사 하는 거죠? 네,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청취율 안 나오고 그러면은 뭐 그 뭐 하차하고 뭐 그런 거 거기도 있어요? 아, 그런 나? 거 심하게 없지만요. 조금 영향 있죠. 하지만 저희는 다음 달에 1등 할 겁니다. 아. 네. 네. 여러분 많이 들어 주세요. 많이 들어 주세요. 샵 123으로 네. 문자 많이 해 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두 분이 일주일 네. 동안 하시잖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저 일주일에 하루만 하니까 네.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월요일 못 했다. 아, 다른 요일. 5분의 1씩 나눠야 한다니까. 그렇죠. 아, 저는 괜찮은데 목요일 못 했다 이렇게. 그러면 박구 씨 청취자분들한테 부탁드린다고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즐거운 시간을 책임집니다. R&B 나온다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 아, 매일매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저 나오신 서삼엘 씨, 알렉산더 씨, 윤성호 씨 고생하셨고요. 이민준 네. 아나운서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삼엘 씨 끝곡으로 창문을 들을 건데 오. 어떤 노래입니까? 아, 가을 하면 또 이제 저희 외로움 타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창 이제 자기 짝을 짜자 떠날 그런 시기인데 네. 저가 가진 사랑 노래 중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제가 좋아하는 제 사랑 노래입니다. 네. 들어보세요. 박씨 창문이 윈도우죠 윈도우. 그렇죠. 네. WIN 중국말로 뭐예요? 창문이 아까 까먹었다. 추앙 맞나? 추앙. 맞아요. 아, 추앙. 알겠습니다. 자 무슨 술을 마셔요? 이 노래 들으면은? 아, 이 노래는 레드 와인에 아까 토닉에 요거는 약간 칵테일이나 오. 아니면은 약간 그 보드카에다가 아, 됐어 둘러대지 네, 마시고 보드카에다가 네. 오렌지 주스 타 먹는 그런 자,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